제주도의 한 종돈장에서 제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돼지 열병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종돈장에서 돼지에 접종한 일본 뇌염 백신이 문제였는데 해당 백신에 돼지 열병 항원이 오염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제주도는 오염된 백신이 보급된 농가에 사용 중지와 함께 회수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종돈장에서 제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돼지 열병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8일 제주도가 도내 종돈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하던 중한 종돈장의 돼지 7마리에서 돼지 열병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제주에서는 돼지 열병 백신 접종이 금지된 만큼 항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항체가 검출된 종돈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은 일본 뇌염 백신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4월 종돈장에서 키우는 돼지에 투여된 일본 뇌염 백신이 돼지 열병 항원에 오염된 겁니다. 해당 백신은 녹십자 수의약품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지난해 제주시가 관내 양돈농가 160여 곳에 9천여 병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했고 백신을 공급받은 농가에도 사용 금지와 함께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 오염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제조업체에 보상 등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또 녹십자 수의약품 일본 뇌염 백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회수나 또 도의 역학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긴급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돼지 열병 발생으로 분류되는 항원은 검출되지 않아 도축과 출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 검사가 나올 때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나마 농장에 어떤 이와 관련된 질병, 유사한 어떤 그 돼지열병이 일으키는 질병의 임상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돼지열병과 돼지 오제스티병, 소 브루셀라병 등세 가지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금지하면서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